빅데이트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들이 나와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접하지 못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전부 다 입수해서 만져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면 좋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우니 외국 사이트들에 나와 있는 신제품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둘러보면서 좀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좀 보고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프리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직접 사용을 해보고 다 해드리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저도 예, 직접 하는 게그 뭔가 이렇게 구매해서 하는 거나 협찬해서 하는 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협찬 같은 거 전혀 못 받는, 아직은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단은 최신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들하고 좀 보면서, 사실 이제 있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어떤 제품에 어떤 그 부품에 특정한 스펙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만 서칭을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하고 다 써보지 않아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혹은 어떤 장단점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혹은 어떤 특장점들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고 어떤 구매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GetFPV.com에서 제가 이미 국내에도 들어와 있지만 재밌는 제품을 봤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조슈아 바드웰 아주 유명한 드론 리뷰어 리뷰 드론 제품들을 리뷰해주는 유튜버죠. 조슈아 바델의 이름이 붙은 F4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설을 하고, 해설이라고는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미지 여기서는 뭐 빼고도도 없이 when all variable 돼 있네요. 이미 품절됐다는 얘기고요. 네, 제품이 들어오면 나중에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모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평점이 이게 들어온 지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됐거든요. GetFPV 이렇게 진열된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빠르게 품절이 된것 보니까 이게 바로 조슈아의 네임 밸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 대략적으로 기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조슈아 바드웰하고 뭐 RDQ가 같이 함께 만든 뭐 F4 플라이트 컨트롤러인데, AIO죠, 올인원 플라이트 컨트롤러, 그리고 위드 OSD, OSD에 달려있다. 대략 보드 레이아웃을 보면은 그죠, FC하고 여기 보시면 ESC 접속한 단자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PDB하고 합쳐진 형태고요. 그리고 OSD 칩셋이 보이고, 중앙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자이로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 앞쪽을 향하는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뜯어보면 알수 있죠. 아래쪽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 좀 기능을 한번 볼게요. 대략적인 기능을. 일단 3에서 6세일 지원하고, 올인원 모드다. 뭐 MPU 6000 자이로, 아까 봤던 센터에 자이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깨끗하게 레이아웃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뭐 조슈아 바드웰이 매뉴얼 작업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센트럴리 자이로, 센터에 자이로 있다. 같은 얘기고요. OSD가 있고, 베타 플라이트 OSD가 들어있고, 132레이까지 전류 센서가 지원하는 전류 센서가 있다. 표준 레이아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7.6V 파워 아웃풋 VTX, Very Strong Filtering Capability for Clean Vide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아래쪽 내용을 같이 뜯어보면, VTX 쪽, 그러니까 영상 송신기 쪽하고 카메라 쪽에 이미 필터링 된 7.6V를 공급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그 전류를 좀그 필터를 좀 잡아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품은 여러분들 보시면 영상 송신기에도 다 붙어 있어요, 이거. 영상 송신기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코일로 링되어 있는 부품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필터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캐파시터도 물론 붙어 있고요. 얘네들도 일종의 그 전류를 고주파 전류 같은 걸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좀더 내려가서 맞춰볼게요. 뭐 S버스 지원하고요, 아이버스 지원하고요, 뭐 위성수신기 지원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오디오하고 카메라 컨트롤 캐퍼빌리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에 있는 그 그냥 OSD 말고요. 그 카메라의 그 밝기, 그 밝기라든지 뭐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기능이 조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 요 기능입니다. 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타플레이트 3.21이 기본 탑재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헥사 파일이 있고요. LED 핀 있고 보조 핀 있고 블랙박스 지원해 주고 그냥 버튼으로 다이렉트 솔더링 포 옵티멀 듀얼빌리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피니드 커넥터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좀 뜯어보면 알겠죠. 그다음에 include in visual vibration dampers 여기 진동 방지 고무 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뭐그 위쪽에 팁들이 있고요. VTX 카메라 할 때는 뭐 이런저런 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뭐 보시면 될 건데 특별하게 뭐 노이즈에 좀 강하다 뭐 파워 이슈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점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와서 이거 에디션으로 리뷰도 한줄 없네요. 신기합니다. 일단 보드 레이아웃을 저랑 한번 뜯어보시죠. 위쪽인 것 같습니다. 위쪽 보드 레이아웃을 띄워보면 일단은 카메라 컨트롤 커넥터인 것 같아요. 캠 언더바스 이면은 카메라 컨트롤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의 그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조종기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커넥터 부분이고요. 이거는 OSD 신호선만 딱 땜해주면 됩니다. 그라운드선 없이 신호선만 땜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비디오 신호선 그다음에 카메라용 전원 7.6볼트 나가고 그라운드 그다음에 뭐 텔레메트리선 S버스 3.3볼트 5볼트 3.3볼트 5볼트 그라운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점퍼가 있는 것 같네요. 뒷면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5볼트 신호선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RFID6 있고요. 그다음에 ESC 변속기 연결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시그널선 그라운드선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이고 넘어가지. 이걸로 보는 게더 나을 수 있겠네요. 이걸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 그라운드, RX4, 그 다음에 부저 연결하는 곳, 그 다음에 뒤쪽에 비디오 7.6부터 그라운드 TX4. TX4는 아마도 그 여러분들 그 스마트 오디오나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포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X4, TX4. 대략적으로 보드 레이아웃은 뭐 무난한 편인데, 위쪽에 TX 포트가 많이 보이지 않는 건좀 흠이네요. 그러니까 텔레메트리 S버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포트를 어떻게 바꿨어야 될지가 좀 의문이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드에다가 런캠 스플릿 같은 걸 같이 쓴다던가 혹은 다른 TX 장비들 이런 것들 쓴다 그러면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 오디오는 뭐 여기 연결하면 되고, IRC 트램도 뭐 TX4 쪽에다 연결하면 되는데, 다른 장비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그라운드가 있는데, 버저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도, 예, 이 전원선하고 신호선을 바꿔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ED하고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LED 전원인지, 혹은 LED 그 5볼트 아웃인지, 그건 아마 핀살청을 좀 바꿔서 쓸수 있는, 바꿔줘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렇죠. 예상대로 아래쪽에 점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여기 3볼트, 3.3볼트, 5볼트를 여기서 오른쪽으로 점퍼하면 이렇게 땜을 하면 3.3볼트, 왼쪽으로 하면 5볼트 아웃이 되겠네요. SD 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배터리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뒤집혀진 면을 한번 보죠. 아래쪽에도 이렇게 ARM 칩셋이 들어가 있네요. F405.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이렇다 할 특징이라고 하면은 조슈아의 F405 AI, F4 AIO, 그다음에 RDQ. 뭐, 요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건, TX 포트가 조금 안 보인다는 점. RX 포트가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두개 되어 있는데 아마 포트 키 텔레메트리 쪽, TX 포트를 좀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포트가 좀 애매하다.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센터에 여기 들어가 있는 자이로 배치는, 예, 마텍 같은 경우는 자이로가 한쪽으로 좀 쳐져 있는데, 이건 센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부트 버튼일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조슈아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리시버랑 카메라 쪽 배선이 다 몰려 있고요. 뒤쪽에 LED랑 버저, 그다음에 VTX, 그러니까 영상 송신기 쪽이 다 몰려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앞뒤로 정확하게 그 배분해서 선이 웬만하면 선이 이쪽 그 보드를 타고 넘어다니는 일이 없도록 배치를 좀잘 잡은 것 같고요. 뒤로 뺄건 뒤로 빼고 앞으로 뺄건 앞으로 빼고, 네, 그렇게 배치 잡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OST 칩셋이 한쪽으로 좀 밀려 있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어쨌든, 예. 장점이라 그러면은 그 이미 요 필터링 모듈들이 다 달려 있다라는 거죠. 비디오용, 그 다음에, 예, 그죠. 카메라용, 그 다음에 VTX용, 필터와 BEC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 뒤쪽에도 보이시죠? 네, 이런 점들이 좀 특징 있게 보여지고요. 사실 뭐 보드 레이아웃은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특징 있게 느껴지고, 다음에 아이고 하나 건너뛴 게 진동 방지 요 고무 요런 게 있습니다. MPU 6000이라는 자이로는 제가 앞에서 포티니 F4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 포티니 F4에 들어있는 자이로보다 한 등급 위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좀뭐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티니 F4에 들어있는 자이로가 개별 단가가 소매가 기준으로 한 22,600원 정도예요. 뭐 샵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2,600원 정도 하고, 얘가 소매가 기준으로 하면 한 개당 한 9,000원 합니다. MPU 6000이.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요. 8,000원에서 6,000원 선이니까. 그 안에 그 내부 버스를 잡아주는 1K짜리하고 40K짜리인가? 내부 그 IO를 잡아주는 그 컨트롤이 한개더 있다 그래요. 두 개, 하나씩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
때는 국내에는 지금 4만 9천 원에 팔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3만 34.99불이면 국내 가격적으로 한 3만 7천 원에서 3만 8천 원 정도? 보통 외국보다 한만원 국내가 좀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비싸게 팔죠. 그거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 볼수 있는 FC는 중에서는 네, 굉장히 좋은 부품으로 나왔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 제품을 제가 같이 봤어요. CLA싱 FPOS 컨트롤러 PDB OSD AIO 얘도 올인원이고요. 얘도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앞뒤로. 근데 ESC가 조금 불편하게 뜯어져 있는 점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빼는 게 아니라 뒤로 빼져 있는 거. 신호선 하나씩 빠져 있고요. 그리고 VTX 이런 거 이렇게 또 빠져 비슷하게 빠져 있고요. 이거 앞으로 선 배선되어 있고 OSD 들어 있고 그죠? 뒤에 똑같은 칩셋이 들어 있습니다. 네, ARM 네, 똑같은 칩셋이 들어 있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여기 TX비스 있고 보드 레이아웃도 뭐 크게 뭐 차이 나진 않습니다. 전류용 네, 센서도 들어 있고 신형 전류 센서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가격도 뭐 거의 비슷하고 근데 요새는 이런 형태의 F4가 플라이트 컨트롤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슈아 씨도 이런 좀 시류에 맞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좀 충분히 담은 보드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호불호는 개인적으로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AIO 보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스택이 한 장이라도 줄어드니까 AIO 보드를 쓰거나 혹은 뭐 이제 포이넌 변속기를 쓰거나 하는데 개별 변속기 쓸 때는 저는 AIO를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한 장이 줄잖아요, 보드가. 그러면 위에다가 런캠 스플릿 같은 걸 하나 더 올릴 수 있거나 혹은 VTX를 이렇게 올리는 스택에 올릴 수 있는 타입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뭐 하나씩 위로 쌓아 올리는 건데 그 공간이 하나 줄어들면은 그 다른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기체들을 만들 때는 프레임들을 사용할 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마테꺼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 조슈아의 F4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본인이 그동안 느꼈던 개선점들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해설하면서 막 본인이 그 제품 리뷰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많이 이렇게 충분히 담아놓은 것 같아서 저는 평점을 준다 그러면 한 4점, 뭐 5점 만점에 4점 정도 주겠습니다. 굳이 4점인 이유는 TX포트의 확장성이 너무 적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고 나머지는 뭐 좋은 그 자유로 썼고 뭐 다른 걸못 보고 칩셋들이야 뭐 표준적이고 그런 좋은 칩셋 썼다는 점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필터 를 달아서 VTX랑 카메라 쪽에 영상을 공급해 주는 거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러 뭐 요거는 요즘 다 달려 나오는 추세죠. 그런 점들에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 좋은 자유로 썼고 이런 거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단 고무 이렇게 진동방지 고무 이런 것들도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단점은 애매한 TX 포트의 배치.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사실 조슈아 같이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뭐 평가를 제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품을 뜯어보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했을 때 판단 기준은 무언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품 리스트들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합니다. 검색을 해서 비교도 해보고 실제로 가격이 어느 정도고 성능이 어느 정도고 그런 스펙 시트도 직접 찾아보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으로 조슈아 바드웰의 바드웰 F4 플라이트 컨트롤러 AIO FC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갈까요? 이러면 관심 상품으로 등록이 되겠죠. 고맙습니다.